나도 해주고 나도 같이 같은 병원에서 희현이 희현이 술은 또 잘 먹어요. 술 탐나 고 클럽 가면 그런 거 변신 술은 변신인데 변신 아맹어사. 어 그러면 와 막 그냥 막 어? 현진아 밥 먹. 지금까지 얼마나 떠들었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었어요. 어? 차 안 맡아서 일찍 왔어. 됐어? 정원 씨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요즘 남한테 잘 듣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정원 씨도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무슨 일이야 니까? 얘 갖다 줄게? 됐죠? 언제 끝나? 끝나지.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고기 먹자 고기. 고기 먹을까 오늘? 그래? 조금 기다려. 다 끝내. 피부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야 피부가 뭐가 좋아서 좋아서. 카메라 마사지? 그러면 감기가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 정원 씨 목차 별로 안 좋아해? 아니요 좋아해요. 아무거나 잘 먹어. 오늘 무슨 일 났어요? 누나랑 밥 먹으려고. 왔어? 어 이제는 해야지. 바쁘신 것 같으세요? 여기만 신경 쓰고. 아니요 어떤 일 왔어요? 누나랑 저녁 먹으려고. 근데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죠? 되게 많이 어. 좋아진 것 같은데 요즘에 미남이 됐어. 너! 화면이랑 같이 진짜 좋아. 진짜 자신해졌다. 그래서 나랑 사람들이 제일 좋은 시에 난 것 같아. 처음에 안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언제? 안 그랬다. 내가 처음에 못 듣다가 그러더니 나중에 했지만 우리 부관호사 내가 칭찬하고 못 들어본 사람인데 칭찬이 좀 그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잘 챙겨주시나 봐요. 야, 이거 처음 사는 것 같아. 저번에 쇼핑 벤츠도. 아, 그때 되게 멋지던데. 저도 할 텐도 잘하지.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꿀꿀 부르세요. 야, 누나 안 주냐? 옷 되게 자상하시다. 끌어가는 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아, 뭐 사준다고 해. 애도 되게 착해, 나이스하고 쿨해. 왜 그렇게 괜찮아요? 너 영화도 못하면서 뭐 걱정해. 말 안 하면 되지, 딱 끊어서. 넌 그냥 평소대로 해. 아, 좀 뭐, 나이스하게 해. 아, 나이스. 예스. Foreigner. Really? Yeah. 됐어? 조용히 해, 조용.
엄마는 나 때문에 많이 불통했죠. 너 집 나가? 너 집 나온 지, 집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러냐? 고마웠어요, 엄마. 너 왜 그래?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왜 그래? 집에 왜 있어? 왜 그래? 나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말썽 부르지 않고. 왜 그래? 나 내 눈 똑바로 쳐다보게 해봐. 어? 야! 다음 주에 학기 시작일 건데요. 그래서 우리 운동부에다 합숙하느라고 가봐야 될까요? 아, 나 깜놀했잖아요. 완전 깜놀했잖아. 너 때문에. 약을. 야, 무슨 약을? 상피약 같은 거. 아, 한번 가야 돼. 그거 마약이가 갑자기 문닫는 거 어떡해. 여기 보면은 대학교 때 먹는 머리 아플 때 먹는 거랑 감기 먹는 모라토가 있잖아. 가지고 이거 자외선 찾아드리니까 이거 얼굴에다 바르고 이거 몸에다 발라? 알았지? 이거는 좀 더 좋은 거니까 얼굴에 바르는 거야? 그치? 아! 제일 중요해. 너 운동할 때 체력이야. 뭐요? 마늘지. 마늘지. 이거 많이. 안 먹으면 버리지 말고. 아, 알겠어. 친구들 뺏어먹는다고 너 주면 안 되는데 네가 다 먹어가지고. 가자마자 냉장고 넣어놓고 알았지? 네. 편한다. 그래서 저는 꼭 해야 돼. 아, 해야겠어. 네, 아, 너 핸드폰 충전기 넣었어? 내 거 쓰면 돼요, 엄마. 엄마? 근데 내 엄마야. 내가 다들 진짜 멋있어. 왜 이래.
네. 이렇게야? 응? 너네랑 우리 주인이랑 똑같아? 깊어 나도 빨라. 너네랑 주인이 없어서 그래. 너 도넛 잘 먹었어? 잘 먹었지. 맛있더라. 고구마 넣어주면 잘 먹었어? 같이 더 먹어서 원장님이랑 같이. 그래? 고구마 넣으면 뭐 잘 먹어? 왜? 너 옥경이 왜 물어봐 갑자기? 아니 궁금해서. 좀 이상하다. 아니야. 옥경이 뭐 좋아하는지가 궁금했어? 옥경이 뭐 좋아하는지가 궁금했어? 아니야 누나 뭐 좋아하는지 물어봤었잖아. 왜 그래? 나는 그냥 깔아놓은 것 같은데? 궁금해? 있어? 어? 있어? 몰라. 있냐고! 이렇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알았어 알았어. 우유 한 잔만 가져. 응? 궁금하긴 한가 봐. 말도 잘 듣고. 저거 마시니? 야야 너무 떨어 마시고 입 안 됐어. 알았어. 나 이렇게 몰라 이거? 빨리 말해달라. 빨리 있어? 없어. 얼마 전에 좀 전에 헤어진 것 같더라고. 헤어진 것 같더라고. 진짜? 너 진짜 안 돼. 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뭐라 그래?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너랑은 거리가 멀어. 옥경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내가 누나 해주면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할게. 시원해. 응? 야, 알았고. 누나, 그럼 누나도 소개팅 해줘. 누나? 내가? 응. 그럼 나도 해주고 누나도 해주고. 좋아. 알았어. 좋아. 알았어. 방금 못 봤죠? 못 봤어. 다시. 저 방금 궁금하지 않아요? 몰라. 예뻐? 예쁘잖아. 아무나 더 소개시켜도 되겠어. 성격은? 성격은 그냥 털털해. 네. 방송에서 누나 인기 많아요. 그래? 네, 방송 나오고 싶네요. 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긴장해. 내가 좀 떨려요. 갑자기. 너 따로 와. 왔어?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아, 그럼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봐요? 네, 영경이랑 같이 네. 같은 병원에 계세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야? 고옥경이요. 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나도 고기 되게 좋아. 누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누나 음식이요? 아 아이스크림도 음식이잖아. 아이스크림 맛있잖아. 맞아요. 저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그쵸? 뭐 집에서 식사랑 이렇게 밥 먹고. 전 극장 가도 큰 아이스크림 혼자 사 먹거든요. 극장에서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잖아요. 혼자서 막 두 개씩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작으니까 두 개 사서 그냥 먹는데. 영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레드요. 다음에 같이 영화 같이 보러 가면 되겠다. 영화 좋아. 최근에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슬픈 거랑 더 슬픈. 저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슬픈 거 보고 우는 감수성 풍부한 남자였습니다. 동아 너도 얘도 감수성 되게 풍부해. 근데 TV 보다가 집에서 훌쩍훌쩍 하다가 그지 정우야.
계속 헬스장 가야 안 고파요? 네. 몸 그냥 계속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운동 좋아하세요? 같이 운동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음식을? 햄밥 혹시 드셔보셨어요? 많이는 못 먹어요. 내가 한 번 같은데? 논현동에. 논현동에? 나는 먹어봤을 것 같아. 우리 집이 그쪽이라서. 네, 그쪽이라서. 논현동에 살아요? 네. 논현동에 살아요? 네. 아, 저도 집이 그쪽인데. 아, 진짜요? 네. 어디 쪽 살아요? 네, 논현동. 초등학교 쪽이에요. 아, 저도 그쪽에 살아요. 아, 진짜로요? 네. 다음에 한번 같이 가요. 부산이랑 같이? 아니, 거기서 소주. 제가 화장실 좀 갔네요. 시간. 화장실 나와봐 빨리 누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약했어? 응. 태어나서 이런 것도 처음 봐. 아, 나는 누나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 고강서 아저씨가 누가 데리고 온 건 뭐야? 야, 아무리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온 거지? 이게 뭐야 근데? 근데 나한테? 난만한 척이야 지금. 나 어이없다고. 근데 웃을 때 되게 밝은 거 같아 이게. 아, 왜 이렇게 같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찢어지자. 영씨, 내가 구한 우선 누나 나갈 테니까 이거는 형이랑 나가. 어? 찢어지자. 아, 진짜 자존심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도 상했을 것 같아. 우리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는 얼마 됐어요? 그냥 좀 됐어요. 좀? 보통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음에 같이 닭발 먹어. 내가 염치가 나한테 오늘 같이 나가서 먹어. 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좀 넷이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나 안에 와이파 있는데. 그러면 형은 누나랑 와이파 가고요. 제가 이번 주에 닭발 먹으러 가요. 나도 와인 먹고 싶어. 닭발 좋아해. 와인도 좋아해. 아, 와인도 좋아해요? 그럼 넷이 같이. 아. 그래. 와인 먹고 와인 빠 가요, 그러면 형 아시는데. 나 가서 뭐 좀 먹고 해야죠.